아, 뭐 세트가 이거 뭐. 어우, 야. 우와. 안녕하세요. 어.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형님. 아, 형님이에요, 제가? 형이죠. 어? 한 살 형이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하실까? 안녕하세요. 너무 칙칙해요. 아이고. 아, 미안해요. 어, 왜 이렇게 칙칙하게 앉아계세요? 승부가 있으면 응원이 들어가야죠. 우리 언니 얼마나 귀여워요.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넘치게 시작하자고요. 아, 그냥 꿈틀된다, 꿈틀된다. 2022년 이민년 흑호랑이의 기운을 담아 야심차게 준비한 MBN 신규 프로젝트 국대는 국대다 제목에 걸맞게 국가대표급 출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을 처음 봐요. 어? 그렇게 진짜? 오래 일하셨는데? 네. 그 현무 형님은 제가 내가 형이야? 예, 네, 형이에요. 어. 그 아나운서 시험을 처음 보려고 할 때 앵커들 중에 누가 정장을 잘 입나 뭐 이런 것들 찾다가 어. YTN의 전현무 앵커를 딱 보고 아, 저분은 중견 앵커 같은데 어, 옷은 되게 영하게 입는다 이래가지고 어, 진짜? 어 멋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아니 근데 배성재 씨는 몸이 너무 좋아 운동하세요? 아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그냥 살이에요. 엄청 쪘어. 한번 눌러봐도 돼요? 네. 살이네요. 살이에요. 자 제목인지라 시작부터 이제 국대란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제 마음은 저는 영원한 국가대표. 그 남고 싶습니다. 네. 진짜 여기 오니까 여기 뒤에 케이지도 보이고 국대 제 꿈이었거든요. 피가 끌어올라요. 국대가 이종격 측에 국대가 없죠. 있어요. 그게 공식적으로는 사실 저 국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제가 태극기를 사서 제가 붙이고 경기를 나갑니다. 그래도 돼요? 그게 무슨 국대야?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식 국대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는 나는 국가대표다. 자칭 국대. 왜냐하면 소개할 때도 미국에서 경기할 때 사우스 코리아 해가지고 소개해요. 그건 왜 아, 국적이죠, 국적. 그건 국적이에요? 아 그런가? 아. 자, 우리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이 국가대표고 예. 그런 국가대표를 가장 많이 만나본 분이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분들입니까?